이준석. 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좋아요. 자, 헤더 뒤쪽. 자, 잡고. 자, 자, 여기서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양주 시민 네, 이 수비수에게 또 가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는데 지금 공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파울로 선언으로 됐습니다. 네. 아. 네, 지금 가슴 쪽을 가격을 당했는데 자, 지금 사실 의도한 장 안재훈 선수를 이제 빼고 이제 김민 선수를 넣었다는 것은 이 공격진에서 더 이제 높이를 강화하겠다. 자, 지금 아, 네, 나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최용호. 막아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자, 굉장한 기회가 왔었는데 이걸 또 막아내는 박청혁이었습니다. 최진백 골키퍼부터 시작이 됐었고 자, 김민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돌려줬고 최용호 선수의 마무리. 자, 지금 최용호. 다시 한번 최용호 박스 안쪽. 자,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뛰는 권진영 낮은 크로스에 뒤쪽 슈팅! 왼쪽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했던 정현식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 네, 정현식 선수가 또 이렇게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중거리 슈팅을 또 보여기도 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슈팅을 펼쳤는데 아쉽게 빗 맞았습니다. 아, 네, 잘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압박을 성공했고요. 가운데로 연결. 자, 나왔어요. 최용호.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자, 계속 되는데요. 권진영 찍어줍니다. 뒤쪽 갑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정말 최용호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막아냈어요.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서 공간이 비면서 이제 최용호 선수에게 기회 갔는데 네, 지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호 선수가 돌려줬고 네. 자, 이번에 박청혁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